제가 여러분들께 볼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생명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고로 찾게 되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안에 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찾게 된다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가 도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한 목자가 양을 잃었다가 도로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목에 감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전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9개를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인의 10개의 드라크마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합니다. 진주 목걸이에 진주알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다이아 반지 가운데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들이 박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거 잘 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 목걸이 안 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은전 10개, 드라크마 10개는요. 그냥 10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개가 한 세트인 겁니다. 그 한 세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있어도 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가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찾는 것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역시 아들을 잃었다가 도로 찾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도로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잃었다가 도로 찾는 것도 기쁜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나를 잃었다가 도로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도로 찾은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00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잃었다가 도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어른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또한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독립을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 천황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고 학도병이나 강제 징용을 낳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나 중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거나 걸어서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원자폭탄의 위력도 있겠지만 그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요즘 못산다 못산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2012년 즉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50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2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럽은 20-50 클럽인데요 우리나라가 7번째로 그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 클럽 20-50 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은 뭐냐면 전 세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그 세계가 한국이 7번째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되지 않아서 그 클럽에 가입하지 못하고 어느 나라는 돈은 많이 버는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지를 못해서 이 클럽에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2012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도에는 30-50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갑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한 손가락에 다섯 개 안에 꼽히는 그러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게 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듯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지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2개의 원자탄을 터트림으로 한국을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오는 짐승들이나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레위기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일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이해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올 텐데, 하루 일하면 먹을 것이 더 풍성할 텐데, 입을 것도 풍성하고 쓸 것도 풍성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무조건 쉬라고 하셨을까? 그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나 혹은 짐승의 새끼들이 태어날 때 그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어린아이나 어린 짐승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그 어린아이가 또 어린 새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를 놀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달아서 고장이 날 때까지 계속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도 노예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놀리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에 사는 게 낫다고요? 이 세상. 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돈 많다고 하는 이병철도 내 목숨을 며칠만 연장시켜준다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책과 또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또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자기가 죽게 된다면 이런 성적이나 직책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셨습니다. 즉 아이덴티티를 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며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일하지 않고 쉼을 통해서 내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오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조금씩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옆에 땅이 우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총회 때 그 땅을 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의 땅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냥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낙심도 했고 그 땅을 지금도 보면서 그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 지나오고 2019년 사무처의 총회 때 진실을 침상게 지차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계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슈마학이라고 하는 동양계 미국 디렉터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또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저는 건축을 해보고 건축업을 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연락을 받았는데 휴막이 저 미시피에서 리즈빌까지 오셔서 건축을 하려면 공사 퍼밋을 받아야 된대요. 혼자 퍼밋을 받으러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휴막이 헬스 디파트먼을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퍼밋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알라바마에서는 이미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자비량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줄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보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왔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이기적인 일을 하십니다. 엊그저께 우리 버논 베티스 어소시에이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 휴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트 베티 처치에도 이미 다 이야기했고 리즈빌 호스트 베티 처치에도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그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 공사를 도와줄 로컬 그 발렌티어들을 이미 섭외를 했다.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늙고 힘없고 한데 어떻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돕는 자들을 힘이 큰 일을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은 남일처럼 생각합니다. 침교실을 짓는 것이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귀찮게 짓는 거지. 뭐 됐든 되는 거지. 뭐 할 사람 하는 거고 뭐 하다 안 되고 뭐 지대가 사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하루 쉬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루 쉬면서 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었는데 이 만나는 단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즉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거두었을 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던 그 만나들이 그날에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루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식당을 하루 문안 열면, 거기다가 주일에 문안 열면요, 주일이 사실은 일주일에 가장 많은 그 물질이 들어오는 날 아닙니까? 하루 문 닫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진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몇 년을 지났죠. 그러다가 작심하고 주일날 쉬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나. 그때는 일주일에 일하니까요. 항상 피로에 쩌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밝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더 젊었을 때보다 더 이쁘다니까 지금.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그 하루를 하나님이 쉬라고 했을 때 쉬었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김진아 원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안 열면 페이문 냉돈이 첩첩이 쌓여있는데 희한하게 토요일날이라든지 월요일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어와서 그 보일 폐물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거나 노예로 팔려갔다면 살아있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죄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욕심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계같이 일만 할 뿐 쉬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쉬면 돈이 안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자기 몸은 늙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또 아름답게 살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은요 안식일이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필요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식일에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이 복으로 쏟아 부어 줄 줄로
있습니다. 아멘.